옆에 쟤 한번 찍어줘. 귀여워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케찹이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채널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은퇴 영상이고요. 어, 진짜? 아, 아니야. 뻥이에요. 네,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한번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. 우리 팬분들께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, 저희가 토마스를 지금 한 2년? 3년? 뭐 이 정도 준비했고 요즘 진짜 본격적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, 딱 저번 주에만, 잠시만요, 저희가 한 지난 1년 동안 엄청 지난 1,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고 커머스도 열심히 했는데, 과연 우리 이번 연말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되게, 야 이거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이 새끼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고 세레알라. 자, 하여튼 저번 주에만 저희 회사 이 커머스로만 나온 매출이 총 저번 주 일주일 동안만 나온 매출이 총 4억 9천이에요 지금. 일주일 만에. 저희가 그냥 광고한다고 사실 이 정도 매출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. 우리 팬분들이 우리가 제품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검증을 하고 가치가 있는 제품들만 소개를 한다라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 신뢰가 생겨서 그만큼 많이 이용해 주셨던 것 같고,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광고 많다, 커머스 많다라는 얘기보다 사실 이거 언제 해줘요 라는 얘기를 사실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타이트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매출을 내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. 사건 사고들이. 일단 첫 번째, 가장 최근에 팔았던 용평 리조트. 용평 리조트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, 스키장. 아쉬운 게 뭐냐면 취소가 많아요. 무슨 얘기냐면, 말만 하나. 아, 나 건드리지만 말하죠. 취소가 왜 많냐면요, 결제를 해놓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객실의 개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, 빨리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날짜를 채가요. 한정된 개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용평 리조트도 날짜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재오픈을 한 번만 더 해달라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날짜가 더 늘어나 있을 거고요. 판매 기간도 좀 더 연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주당의 비결. 요거가 저희가 수치 수제로 엄청 잘 팔렸어요. 아무렇지도 않아. 그지? 어. 아, 근데 진짜 주당비 효과 좋더라. 저희가 일주일 팔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완판이 돼버려가지고 이슈가 생겼거든요. 아, 이거 아직 못 사신 분들 너무 많아서 업체한테 해달라, 진짜 한 번만 더 다시 팔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, 주당의 비결 브랜드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, 지금 이렇게 두 세트 들어있는데 세 세트로 업그레이드가 된대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대요. 그래서 제가 엄청 부탁을 했어요. 이거 이번에 살려고 했는데 못 사신 분들 많고 우리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되지 않았냐,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 그 똑같은 가격으로 좀 해줘라, 이제 와서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전과 똑같은 가격인데 혜택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, 처음에 사셨던 분들이 사실 불만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. 이게 아 씨발. 처음에 사신 분한테 욕한 거야 지금? 아니 처음에 사신 분들이 두 개를 나는 얼마를 주고 샀는데 세 개짜리를 똑같은 가격에 사면 난 앞에 산 난 뭐가 되냐. 근데 사실 그 말도 맞긴 맞거든요. 근데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고 다음부터 무조건 올릴게요. 근데 이번에 저희 딱 진짜 팬분들만 위한 혜택으로 가격을 안 올리는 걸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다, 내부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, 그러면 처음에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미 사버렸는데. 그래서 처음에 사고 또 사신 분들에 한해서 한 세트씩 더 드리기로 했어요. 그 정도 혜택은 최소한 드려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해서 잘 협의를 받고요. 다음 문제가 뭐냐면, 이제 거의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덧장터예요. 아이고, 나 진짜 이거 내 얼굴 여기서 박았대.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, 국밥을 저희가 처음 팔아봤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. 22,000 그릇이 넘게 나간 거예요. 아, 이런 건 하지 말고 왜 던지고 있어. 그래가지고 배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왜냐면 당일 생산, 당일 배송 원칙이었거든요. 근데 22,000 그릇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캐파를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막 덧장터 대표님이 사과문 자필로 쓰고,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미리 잘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약속을 두 번 세 번 받아놨는데, 어쨌든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덧장터에서 대형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옮겼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배송에 아무 문제 없이 한 번 더 팔 수 있게 됐어요. 네.
근데 이번에 한정수량 6,000개밖에 없어요. 막 사신 분들 10개 20개씩 사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시자마자 바로 구매하셔야 품절 이슈가 안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덧장터는 내년부터 가격이 또 오른대요. 다음은 진짜 엄청난 이슈가 있어요. 김희연 양이 지금 이번에 수영복 비키니를 팔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충구되는 100개가 바로 나갔고 프리오더 1000개를 받았는데 1000개까지 다 나갔어요. 지금 500개를 그래서 또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는데 또 완판된 상태. 수영복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게 어쨌든 완판된 상태. 그리고 희연 씨가 그렇고 그거 원래 LG 건데 내가 생각보다 뺏어가지고 그게 왜 LG 거야? LG 거야 원래 그거 맞아요. 대인님 빌려준 거예요. 아 그래? 그 포레올라는 완전 완판. 그래서 이어서 여기 같이 갔던 풀빌라를 오고 싶어 하신 분들도 많겠다 해가지고 정말 저희 싼 수수료에 원래 진행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진짜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 개념으로 가실 수 있게. 거기에 장점이 뭐야? 제일 좋았던 게 둘만 쓸 수 있는 풀장이 겁나 커. 그리고 조명이 좋아서 사진 진짜 잘 나오고요. 거의 인당 80,000원대? 미온수 그냥 코앞. 풀빌라에 독채 그 수영장이 있는 게 사실 되게 그쵸? 비싸거든요. 보통 30만, 40만, 막 50만 이렇게 되고 30만원짜리 가면 사실 되게 낙후돼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많은 그 빵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케찹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신 덕분에 매출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러는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.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최대한 정말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잘 해결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. 어쨌든 저희의 첫 번째 이익보단 팬분들이랑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덕분에 매출이 49,000이 나왔다 일주일도. 그래서 지금 진짜 감사하게 요즘 정말 많은 기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한 15년차, 10년차 되시는 직원분들도 저희 회사 새로 들어오시기로 했고 개발자 1,000명 있는 개발 회사랑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투자 제한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여튼 그 기본은 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그 신뢰와 믿음이 기반이 돼서 된 거다 해서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슈에 대한 정리도 할 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 소문을 듣고 투자를 하시려고 이 새끼처럼 이제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끔 여론에서 특히 제이 댓글에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요즘 광고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두 배로 노력을 하거든요. 더 좋은 제품 선정하려고도 뒷단에서 노력하는 것도 엄청 많고 그만큼 조회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광고 효과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더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어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을지를 그만큼 노력해요. 하는 만큼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예쁘게 봐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재밌는 대형 막 프로젝트들이 열릴 거예요. 그 덕이 다 저희를 그동안 많이 신뢰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 케첩 여러분들이다 라는 거를 연말 가기 전에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, 켰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